정부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 근로시간을 어기더라도 처벌하지 않고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 시행을 사실상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허용하던 특별 연장근로 요건을 업무량 급증과 같은 경영상 사유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질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동산과 관련한 편법 증여와 대출 등에는 엄정 대응하는 한편 위법행위 의심 거래에 대한 합동 현장 조사 결과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계획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한일 간 2차 양자 협의가 내일 열립니다. 우리 측 대표단은 일본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WTO 1심 재판에 해당하는 패널 설치 요청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열차 출발을 지연시키는 준법투쟁에 들어간 철도노조가 모레 총파업을 앞두고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강경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철도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는 대학 입학시험을 앞둔 학생들에게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수송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WTO 2차 양자 협의를 앞두고 불화수소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WTO 분쟁 절차를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첫 소식 오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일 당국자들이 약 한 달 만에 다시 한번 협상 테이블에 앉습니다. 정부는 이번 협의 결과에 따라 패널 설치, 즉 재판 절차로 들어갈지 아니면 추가 협의를 할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일본 측이 소극적이고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면 저희로서는 다음 단계인 패널 설치 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대일본 무역 수지 적자가 크게 줄어 1년 전보다 20.6%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자 폭이 200억 달러 아래로 떨어진 건 16년 만입니다. 일본은 경제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지만 대한 수출 규제를 철회할 움직임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지소미아 협정 자체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며 종료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수출 규제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7월 초 일본 수출 규제 이후 우리 정부의 입장 변화가 거의 없는 것 같고 일본의 어떤 원칙론적 입장은 계속 견고해지는 그런 느낌이어서 패널 구성은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지소미아 종료와 맞물려 WTO에서 타협에 기대감이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일본 측의 변화가 없는 한 WTO 제소는 결국 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항공기 엔진을 만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대형 수주를 연달아 신고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맺은 계약 규모만 1조 5천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에 부품을 공급한다고요? 맞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기 엔진 제조사인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으로부터 우리 돈 3,500억 원 상당의 엔진 부품 공급 계약을 따냈습니다. 고압 압축기 케이스와 또 터빈 케이스 등 모두 46종인데요. 이들 부품은 제너럴 일렉트릭의 주력 엔진과 또 차세대 엔진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은 미국의 프레덴 휘트니 그리고 영국 롤스로이스와 더불어서 세계 3대 항공기 엔진 제작사로 꼽힙니다. 그렇군요. 한화의 에어로가 최근 잇따라 거대 계약들을 체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한화 에어로는 이달 초에도 영국 롤스로이스와 우리 돈 1조 2천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롤스로이스의 엔진은 주로 보잉 787, 에어버스의 A380 등 최신식 항공기에 탑재되는데요. 이번 수주는 엔진의 핵심인 터빈 부품 사업까지 새롭게 한화 에어로가 진입을 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로써 한화 에어로가 최근 5년간 세계 3대 항공 엔진 제작사와 맺은 계약 규모는 모두 23조 원을 넘기게 됐습니다. SBS CNBC 안재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또 소재 부품 국산화를 위한 완전 기술 개발에 내년까지 5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역시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주연 기자. 네, 소주연입니다.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이 정책 방향과 또 추진 계획 등을 밝혔다고요. 네, 최경 과기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올해 안에 수립해 발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의 우리의 인공지능 경쟁력은 글로벌 수준에 비해 뒤처져 있지만 지금 우리의 강점인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와 반도체를 비롯한 제조업 기반의 기반을 최대한 활용할 경우 격차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 기자. 네. 네, 또 소재와 부품, 장비, 이른바 이 소부장 연구 개발에도 집중적인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를 위해 내년까지 5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할 방침인데요. 이와 함께 예타제도 전면 개선, 국가연구실 지정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통신료 부담을 덜기 위해 연말까지 시내버스 2만 3천 대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LG U+의 CJ 헬로 인수권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LG U+의 CJ 헬로 인수권은 가급적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장관은 이번 M&A 이후 알뜰폰 독립사업자들의 입지 축소 우려에 대해서는 5G나 새 LTE 요금제 등을 더 확대해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소주연입니다. 만들어진 지 10년이 넘은 냉장고 또 김치냉장고에서 화재가 잇따르자 한국소비자원과 제조사들이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열악한 환경에서 장시간 이용하는 이 제품들이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엄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화재 사고는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만 600건이 넘었습니다. 대부분은 제조일로부터 10년이 넘은 제품들입니다. 인천의 경우 최근 3년간 발생한 김치냉장고 화재 사고 가운데 95% 이상이 이 같은 노후 냉장고였습니다. 거의 전기 배선의 노후로 인한 절연 성능이 약화되고 먼지가 쌓여 효율이 떨어진 냉각팬의 과부하 과전류로 인해서 스파크가 발생하여 주로 화재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화재 예방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은 삼성전자와 LG전자, 위니아 등 제조사들과 협력해 안전점검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0년이 넘은 냉장고나 김치냉장고를 현재 사용 중인 소비자들은 해당 업체의 서비스 센터를 통해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검은 정상 작동 여부와 제품의 설치 환경, 내외부 주요 부품과 배선 등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게 되는데 부품 교체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무료입니다. 안전 점검을 받지 않고 장기간 사용하던 제품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사의 배상 책임을 일부 제한한 판례도 있기 때문에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호응이 필요합니다. 소비자원은 냉장고를 설치할 때 습기와 먼지가 많은 곳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코스피 상장 기업들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실적을 집계해봤더니 매출은 그대로인데 이익은 반토막이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들이 벌어도 남는 게 없다는 얘기인데 취재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손서우 기자. 네, 손서우입니다. 네, 코스피 상장사들 올해 이익이 얼마나 감소했습니까? 네,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사협의회가 12월 결산 코스피 상장사 579개 사이의 연결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이 올해 3분기까지 올린 매출은 1486조 8천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0.29% 소폭 늘었습니다. 문제는 이익인데요.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82조 2천억 원으로 38.77%가 줄었고 순이익은 54조 5천억 원으로 45.39% 감소했습니다. 순이익의 경우 사실상 반토막이 난 셈인데 감소율로 따지면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2011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율을 기록한 것입니다. 네, 역시 수출 부진이 원인이었겠군요.
그렇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미중 무역 분쟁 영향으로 세계 교역량이 감소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업황이 올해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면서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도 이익률 감소의 직격탄이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에서 나란히 시가총액 1, 2위인데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양사 모두 50%가 넘게 급감했습니다. 또 적자를 낸 곳이 140곳에 이르렀고 적자 전환한 기업도 56곳으로 흑자 전환한 기업보다 많았습니다. SBS CNBC 손석우입니다. 카카오톡 송금 서비스에서 오류가 발생해 이용자들이 현재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카카오톡 송금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했다고요? 네, 메신저 카카오톡에서 친구 사이에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송금 서비스가 오늘 오전 11시부터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일부 카카오페이 거래내역 조회와 카카오톡 송금받기 서비스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카오페이는 그 원인 해결을 위해 오후 2시부터 긴급 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기자, 다른 송금 서비스는 이 문제가 없습니까? 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친구 송금에서의 일시적 오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긴급 점검 중에도 카카오톡에서 계좌 송금이나 QR 송금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앱을 이용할 경우 모든 송금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곧 긴급 점검을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은행권 전세 자금 대출 증가세가 올해 들어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중 5대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76조 9,257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단 1조 4,034억 원이 늘었지만 지난해와 비교했을 땐 11.8%포인트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올해 전세 가격이 내려간 점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달 국제선 항공권에 붙는 유류할증료가 3단계로 한 단계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12월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최고 37,700원으로 현재보다 만 원 정도 저렴해집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5,200원부터 최고 37,700원까지,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4,700원에서 최고 29,300원이 이동거리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 역시 다음 달부터 한 단계 낮아져 4,400원으로 내려갑니다. SK가 인공지능 AI 신약 개발 스타트업인 스탠다임에 약 1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SK는 AI 혁신 기술을 활용해 신약 개발에 드는 기간과 비용을 줄이는 등 효율성을 개선함으로써 바이오와 제약 부분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파생 결합펀드 불완전 판매 사태를 겪은 우리은행이 직원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인 핵심 성과 지표 KPI에서 비이자 이익 부분을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전국 영업본부장 회의를 통해 내년에 시행하는 KPI에서 비이자 이익 지표를 없애고 위험 조정 이익으로 단일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은행이 이익을 위해 펀드, 보험 등 비이자 이익 상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한 것이 DLF 사태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우리나라 네이버 라인과 일본 소프트뱅크의 야후 재팬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공용업체들의 대항마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오수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네이버의 라인과 소프트뱅크의 제트홀딩스가 경영 통합을 밝혔습니다. 50대 50으로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 메신저인 라인과 포털인 야후 재팬이 통합하는 형태입니다. 통합 회사는 가시적으로 간편 결제 부문에서 시너지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회사는 그동안 일본에서 출혈 경쟁을 해왔는데 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제의 적이 동지가 된 겁니다. 두 회사는 이번 통합을 계기로 앞으로 1년간 구체적 협력 방안과 신규 사업 진출에 대해 논의합니다. 1년간 지금 저희가 앱을 발표하면서 타임파이 바로 계획 수급까지의 그 타임라인이고요. 핀테크랑 AI 쪽을 저희가 주력하겠다, 이런 협력하겠다 이런 부분 쪽으로만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종 2020년 10월에 이제 협경이 완료될 예정이에요. 라인은 모바일 사용자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이제 어떤 모바일 활동을 할 수 있는 뭐 커머스랄지 페이랄지 뭐 오투어 서비스랄지 뭐 그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 소프트뱅크 야후재팬은 사용자를 이렇게 도움받을 수 있고 라인 같은 경우에는 야후재팬의 그러한 비즈니스를 도움받을 수 있어서 그 부분에서 좀 양사가 시너지가 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두 회사의 이번 통합으로 본격적인 동남아 진출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나아가 미국의 아마존, 중국의 텐센트와도 한번 겨뤄볼 만하다는 기대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1인 가구 수가 늘어나고 출산율 감소가 확대되면서 교육비와 식료품 관련 지출이 10년 전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네, 돈이 많이 드는 이 사교육 지출 비중이 커져도 전체 교육비가 줄어드는 걸 막지 못했다고요? 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저출산 현상이 심해지면서 소비 방식도 바뀌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대표적인 게 교육비였습니다. 가계의 전체 소비 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년 전인 2009년에는 13.8%였는데 지난해에는 7.2%로 절반가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보고서는 교육비 감소를 두고 돈이 많이 드는 사교육비 비중이 늘었지만 학생 수 감소를 상쇄할 정도는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성 기자, 식생활과 관련된 이 소비 방식도 바뀌었다고요? 네, 식료품 지출 비중의 경우 90년대 26.6%에서 지난해에는 14%로 떨어졌는데요. 특히 20대와 30대 가구주의 식료품 지출 비중이 같은 기간 27.3%에서 10.5%로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고서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수가 늘어남과 동시에 평균 가구원 수가 줄어들면서 식료품 지출 비중이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외식과 숙박 지출 비중은 10년 사이에 5.8%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보고서는 앞으로도 혼인 연령이 늦어지거나 아예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2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교육비와 식료품 지출 감소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체크 오늘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끝나지 않은 집값 잡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이 20주 연속 오르는 등 일부 지역 집값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정부가 오늘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상한제 적용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시장 움직임과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생활경제부 황인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황 기자, 네. 정부가 다시 부동산 시장 압박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오늘 부동산 점검회에서 그 일부 재건축 단지의 높은 분양 가격이 투기 수요를 유발하고 주변 아파트 단지의 가격까지 함께 끌어올린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앞서 국토부가 이제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의 일부 지역을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발표했는데 발표 당시 이제 중구라든 동작구, 과천, 성남 분당 등의 지역들이 빠졌습니다. 이 분양가 급등할 그런 조짐을 보이는 지역들이었는데 이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자 결국 추가 지정이란 카드를 오늘 꺼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밖에 편법 증여와 대출 등 불법 의심거래에 대해서 연말까지 조사를 연장하고요. 또 이달 말에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네. 황 기자, 이 추가 지정 카드가 좀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그 상한제가 실시되면 분양 아파트 가격이 지금 분양가보다 최대 20% 정도 낮아질 것이라는 게 이 정부의 전망입니다. 분양받는 사람 입장에선 좋겠지만 아파트를 비싸게 팔아서 이익을 남겨야 하는 재건축 조합 입장에서는 이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는 정책인데요. 이 때문에 재건축이 지연되거나 아예 취소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새 아파트 공급이 줄거란 우려 때문에 기존 아파트 값이 더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이 일단 나오고 있고요. 또 지금 좀 상한제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좀 이른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상한제가 10월 말부터 시행이 됐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6개월 유예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분양가가 좀 크게 내려간 그런 아파트는 빨라야 내년 5월부터 등장할 전망입니다. 전문가 얘기도 들어보시죠.
본격적인 적용 물량이 아직 선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도 시행에 따른 시장의 체감도가 낮은 상황이고요. 실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는 내년 하반기부터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이후에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재고주택가격의 영향도도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상한제와 상관없이 지금 1200조 원이나 되는 단기 자금 그리고 이 저금리가 서로 맞물리면서 비교적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서울 아파트에 많은 돈이 몰리고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부가 지금 추가로 꺼낼 수 있는 부동산 안정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재 가장 유력한 추가 규제책은 이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지은 지 30년 된 아파트에서 이 40년으로 10년 정도 늘리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30년 이상 40년 미만 아파트의 재건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재건축 아파트에 몰리는 투기 수요를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내년도에도 이제 공시가격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뭐 두 자릿수 이상으로 이렇게 올려서 현실화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을 추진 중이던 단지라면 뭐 크게 반발할 수밖에 없고요. 기존 주택 소유자 역시 세금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큰 불만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좀 나올 정책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지역 개발 공약 등 이 지역 부동산을 자극하는 내용도 나올 수 있어서 이 부동산 시장이 더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당과 정부가 이런 정책 대신에 이 무주택자를 위해서 어떤 부동산 안정 카드를 꺼내놓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아쉬운 주 52시간 보완제. 내년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이 중소기업에 피해가 우려되면서 정부가 오늘 대책 방향을 내놨습니다. 법을 못 지켜도 일정 기간 동안 이 처벌을 하지 않고 특별 연장 근로도 일부 허용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노사, 국회에서 이 부정적 반응이 벌써부터 쏟아지고 있습니다. 권세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홍 기자, 네. 오늘 정부가 내놓은 이 52시간 이 보완 대책 내용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이 되는 5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에 계도기간을 부여할 방침입니다. 법을 어겨도 처벌하지 않는 기간을 두겠다는 건데요. 이 기간은 오늘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서입니다. 입법 불발 시 고용부는 9개월의 계도기간이 주어졌던 대기업 사례를 감안해서 충분한 기간을 부여한다는 방침인데요. 이 때문에 적어도 6개월 이상은 주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 주 52시간제에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 연장근로 인가 요건에 경영상 사유를 포함했는데요. 설명 들어보시죠.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홍 기자, 지금 네. 이 특별 연장근로 인가 요건으로 경영상 사유가 포함된 이유가 좀 있을까요? 네, 특별 연장근로는 자연재해와 재난 등을 포함한 당한 사업장이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게끔한 제도인데요. 고용부는 중소기업 현장의 의견을 들어보니 일시적 업무량 증가 등에는 대응이 어렵다는 호소가 많았다며 확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나라를 살펴보면 근로시간 규제는 엄격히 하고 있는 가운데 특별 연장 근로는 넓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설명 들어보시죠. 지금은 68시간이 아니라 52시간제로 단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그 사례에 맞춰서 이 특별한 사정인 경우에도 경영상 이유까지 좀 확대해서 해석을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다만 네, 이 경영계와 노동계의 반응은 좀 오늘 어땠습니까? 네, 경영계는 일단 다행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간 경영상 사유도 특별 연장근로 인가 요건에 포함이 돼야 한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보완 대책 방향은 결국 임시 방편이기 때문에 입법을 통해서 주 52시간제를 1년 이상 늦춰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강한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특별 연장근로 인가 요건 완화는 주 52시간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는 조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은 총파업 투쟁 준비 계획을 함께 내놨습니다. 그렇군요.
입법을 촉구하는 지금 목소리가 많은데 국회에선 정부를 비판하는 주장이 제기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학용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의 발표 후에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행정입법으로 국회를 무력화하는 정부의 특별 연장근로 예고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야당은 기업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선택근로제 3개월 연장과 특별 연장근로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이 회방을 지금 놓고 있다는 겁니다. 주 52시간제 보완입법은 현재 환노위에서 여야 입장차로 진척이 없는 상황인데요. 공이 국회로 넘어오면서 여야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네, 공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철도파업 D-2. 철도노조가 예고한 무기한 총파업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파업에 따라 승객들의 불편은 물론 물류 대란 우려까지 커지고 있는데요. 김성훈 기자와 자세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예. 파업을 앞두고 일부 열차에 지금 운행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까? 네, 철도노조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하면서 주말 동안 일부 열차가 운행 차질을 빚었는데요. 어제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무궁화호 열대가 적게는 20분, 많게는 1시간 25분가량 지연 출발했고요. 예. 앞서 토요일에도 부산역 출발 KTX 9대가 최대 54분 늦게 출발하고 서울역과 용산역 출발 무궁화호 32대가 최소 20분에서 최대 1시간 46분 지연됐습니다. 철도공사는 오늘도 일부 열차에 운행 지연이 있었지만 운행 횟수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당장 모레부터 이 총파업에 돌입하면 지금과는 상황이 좀 완전히 다르게 좀 전개가 될 것 같은데 얼마나 큰 피해가 좀 우려될까요? 네, 열차 이용객들의 불편도 걱정이 되지만 무엇보다 화물 열차의 운행 횟수가 평소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예. 이 때문에 물류 대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시멘트와 석탄 등 산업자재 수송에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컨테이너에 실을 수 있는 품목들은 트럭 운송이 가능한 반면에 이들 품목은 철도 의존도가 높기 때문인데요. 전문가의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석탄이나 석회석이나 그 시멘트 같은 거는 철도 아니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재고 같은 게 있으니까 일주일, 2주 뭐 이렇게 버티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가면 뭐 굉장히 타격이 있을 수도 있고. 실제로 지난 2016년 철도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시멘트 업계가 입은 피해액만 7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김 기자, 정부가 내놓은 좀 대책이 있을까요? 네, 국토교통부는 오늘 2차간 주제로 점검회의를 가졌는데요. 파업 종료 때까지 정부 합동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국방부와 지자체 등과 협력해 대체기관사를 확보하고 고속 시외버스 등 대체 수송력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논술 등 대학 입학 시험이 있어 학생들의 피해가 염려된다면서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해 열차 정상 운행 여부를 꼭 확인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철도공사는 파업 시 광역전철 운행률은 평소의 82%로 맞추되 출근 시간은 93%, 퇴근 시간은 84%로 운행하고 KTX는 69%, 일반 열차는 60% 수준으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한편 이번 파업 단초가 된 이 철도노사 간 협상 진행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철도공사 노사는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본교섭을 벌이고 있는데요. 노조는 내일 낮 12시까지 사측과 집중교섭을 벌이고 만약 진전이 없으면 20일 오전 9시부터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노사교섭에서는 인력 충원 문제가 가장 큰 쟁점으로 꼽히는데요. 노조는 근로자 안전 확보와 주 52시간제 준수를 위해 4천여 명의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또 회사는 예산 등의 이유로 1,800여 명 확충을 검토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원수 가지고 지금 입장 차이가 큰데 한꺼번에 하는 거는 좀 부담이 되니 그걸 단계적으로 확대하거나 시범 적용하면서 타협점을 찾는 식의 노력을 해나갈 필요가 있겠죠. 네, 이 밖에 임금 정상화와 KTX와 SRT 통합 문제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등도 현재로서는 접점을 찾기 힘들어 보입니다.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퀴즈 플러스 계속해서 집중진단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집중진단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유료 문자 100원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실시간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대일 무역수지 적자가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반도체 생산에 쓰이는 액체 불화수소 수출을 허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향후 한일 관계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광로성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무역 관계에 있어서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실제로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한 번 흑자를 내지 못했는데 현재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54년이 지났는데요. 네. 54년 동안 한 해도 흑자 낸 적이 없고요. 네. 심지어는 300억 달러 정도까지로 올라간 적이 있고 평균 네. 200억 달러 수준에서 무역 수지 적자입니다. 올해 이렇게 본 거 보니까 굉장히 2003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축소균형보다는 사실 확대하면서 이게 균형이 잡히는 게 좋거든요. 근데 축소균형적이라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네, 폭은 줄었지만 뜯어보면은 좀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네, 지적을 예,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무역 적자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 뭐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제조 장비나 소재 등의 일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경제예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기반은 옛날 마산 수출 자유구역이라고 이제 스페셜 이코노믹 존이라고 경제 특구를 만들어서 예. 그때부터 제조업을 들어왔는데 그때 들어온 기업이 일본 기업들이었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제조업의 그것은 주로 일본 시스템으로 제조에 집중해서 그 당시만 해도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이 있었으니까 그 시스템을 이용한 게 요새까지죠. 네. 반도체 같은 경우도 반도체 기술은 도시바에서 들여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조업의 기반, 장비, 소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일본에서 도입하고 제조만 집중한 이런 구조적인 게 있습니다. 네. 우리 제조업의 그 구조와 틀이 일본에서부터 왔기 맞습니다.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런 영향이 있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이 부품, 소재 산업 분야에서
확고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우리 입장에선 이를 직접 만드는 것보단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게 효율적인 이런 구조가 좀 정착됐다 이런 판단으로도 보여지는데 좀 맞다고 보십니까? 일단 우리는 그 시초에 제조업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농업국가에서 제조업국가로 예. 그 갈 때 산업국가로 갈 때 값싼 노동력을 활용한 완성품 제조에 집중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 기억하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소재 부품은 수입 의존을 했는데 이게 이제 부품 소재 같은 경우가 그럼 왜 우리 그때부터 만들지 수입 의존을 했냐 그런 기술력도 없었고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실제로 만들려고 하더라도 시장 규모가 엄청 작았어요 그때만 해도 제조 발전 기반이 약했기 예, 예. 때문에 그래서 국내 생산 자체가 비효율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일본으로부터 이 수입 구조가 정착이 된 예, 예.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올해 이 대일 무역 수지 적자가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지금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좀 살펴볼까요? 반도체의 부품, 장비, 또 의류나 이 주류 같은 주요 소비재 수입이 큰 폭으로 좀 줄었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은 반도체의 경우는 사실은 업황부진이죠. 예. 그래서 이제 작년 이제 하반기서부터 이제 내려간 업황부진이 올해까지 계속됐고 그러니까 예. 기본적으로 소재 부품, 저 장비나 부품에 대한 수요 자체가 떨어졌던 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예. 그다음에 의류나 주류, 자동차 같은 내구 소비재 또는 소비재 같은 경우는 네. 일본 상품 불매운동의 영향이 컸어요. 네. 지난 7월에 수출 규제 조치가 내리고 국내 이제 일본 수입 브랜드 1위였던 아사히 생 있죠. 예. 맥주 브랜드 같은 경우는 겨우 700만 원어치만 수입해서 99.9%가 떨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0.1%만 수입하는 그런 경우가 그런 적도 있고 이외에 이제 소위 말해서 여행업, 예. 항공업 그래서 일본행 많이 저 노선이 많이 취소가 됐죠. 여행객도 네. 뭐 거의 30% 40%가 되어서 이저 규슈 같은 데는 뭐 아주 난리라고 합니다. 예. 그 정도로 소비재 같은 경우는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불매 운동의 힘이 소비재 수입의 큰 폭의 감소로 예. 이어졌다는. 현실을 좀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적자 구조가 올해만 좀 특수했고 만성적인 이 구조적인 이 틀이 단기간에 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소재 부품 장비를 일본에 계속 의존하는 구조인 한 예. 적자 구조가 바뀐다? 그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또 일본의 경우에는 한국 상품 수요가 이제 주로 그러면 무역 수지를 확대 균형해서 맞추면 되는데 예. 한국 상품 수요는 김치, 막걸리, 김, 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소비재가 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자국 상품에 대해서 TV니 무슨 가전제품 이 자부심이 크고 굉장히 폐쇄적인 그런 구조, 수요 구조가 예. 일본 수요의 특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별도로 유통망을 뚫어서 일본은 뭐 대전법이니 아주 복잡한 유통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걸 뚫어서 다시 개척을 하지 않는 한, 다시 말하자면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네. 이런 우리가 무역수지 적자 구조를 메꾼다, 바꾼다 이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만년 적자인 이 대일 무역 구조를 쉽게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하나의 소식이 최근 관심을 끌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생산에 쓰이는 이 액체 불화수소 수출을 허가했다는 건데요. 이로써 제한적이나마 일본의 수출 규제 3대 품목이 모두 허가가 난 그런 상황입니다. 교수님, 사실 이 불화수소 말이죠. 그간 일본 정부가 안보를 위해 수출 관리 제도 개선이란 명분으로 수출 승인을 내주지 않았던 품목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가스 형태의 기체 불화수소죠. 요거는 이제 8월에 수출 허가를 한번 내준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액체 불화수소, 우리가 이제 고시스 액체 불화수소 시스템에 최적화된 그 제조 설비를 갖고 있거든요. 또 보관이 용이하다고 하고 이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그 외에 이제 포토리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라는 FPI라고 그러는 것, 예. 각각 8월, 9월에 첫 허가를 내준 바가 있는데 액체로 불화수소를 허용해 준 건 이번이 처음이죠. 예. 그래서일까요? 이 배경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주된 배경, 좀 최근에 한일 관계. 지소미아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묶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 현재 진행 중 우리가 WTO에 제소했지 않습니까? 수출 예. 규제는 이건 차별적 행동이다. 그래서 물량 규제에 대한 제한이다. 네네. 이런 걸로 이제 제소를 했는데 요 2차 협의가 내일 모레 진행이 돼서 지금 대표단이 출국한 상태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이 2차 협의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패널 설치 요구를 할 수 있으니까 1심에 해당되거든요. 예. 패널 설치 요구가. 그래서 이제 그걸 대응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 이 단기적인 이유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으로 안보를 이유로 해서 이게 세계 품목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안보를 이유로 한 것을 풀면 쥐소미아 철회의 명분 자체를 이제 희석시키는 그런 요구가 돼서 정치적인 의미도 이런 명분 제거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시점이 아주 고시점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일본이 WTO 분쟁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전략적인 조치다.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본이 이번에 7월 달에 규제 조치를 이제 시행을 한다고 예고를 하고 실제로 규제 조치를 내릴 때 보면 아주 교묘합니다. 소위 말해서 새로운 카테고리인 B그룹을 만들었어요. 예. B그룹인 경우에는 우대리스트에서 제거는 하는데 예외가 있어요. 국내 인증을 받은 일본 기업의 경우에는 과거와 같은 절차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 차별적 조치가 아닌 것 형태로 이제 이거를 시행을 했기 때문에 예.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서 실제로 해줬지 않아요. 액체 수소 안보용인데 네. 라고 하면서 내준 것으로 보면 상당히 계산된 전략적 조치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알려진 바로는 이 일본 자국 내 수출 업체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또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영향도 좀 줬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이게 수출을 규제를 하면 자국 기업 거를 수출을 하는 예. 외국 수요를 차단하는데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국내 수요가 전체 수요의 60%가 전 세계 수요의 60%가 한국 수요거든요. 예. 우리 삼성하고 하이닉스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이제 그 외에도 국내 기업이 동남아 공장을 통해서 우회 수입을 사실 하고 있어서 해결도 하고 있었고 예. 국내 기업은 타결이 있는데 우리는 저 한국 기업들은 이제 우회 수입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었고 예. 결국 무역 전환만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행업, 항공업, 자동차, 주류 등 이런 것 같은 소비재 수출에는 엄청난 영향이 컸기 때문에 이런 조치는 사실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안보를 이유로 걸어서 예. 일본 측면에서도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긴 사실일 겁니다. 우리 알겠습니다. 경제 규모가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거든요, 이제는.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일 무역 환경 분위기가 좀 바뀔 수도 있다. 이런 기대 섞인 전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 대일 무역 환경 여전히 불확실성이 좀 더 크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사실 일본과의 무역 환경은 이제까지 굉장히 순조로웠었어요. 한일 역사 문제라든지 정치적인 이슈, 무슨 위안부 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나 통상은 안 건드렸었는데 네. 이번 7월이 처음으로 안보를 이유로 했지만 사실 정치적인 요소를 통상에 개입시킨 첫 번째 사례니까 이게 전례가 돼서 예. 앞으로 이거 계속 컨트롤은 자기들이 하겠다고 움켜쥐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니 예. 언제든지 무역 불안은 불확실성은 상존하고 있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전례를 만들지 않는 게 최고인데 예. 어떻게 만들어져서 이게 전례가 되면 언제든지 자기들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정치가 이 무역 통상에 그렇습니다. 개입된 이번이 처음입니다. 나쁜 예. 선례가 예. 앞으로도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적의 첫 사례로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지금의 이 한일 관계가 어떻게 흐르든 간에 지금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이 수입선 다변화 전략 또 소재의 국산화 등은 향후 산업 경쟁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절차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한 우리나라가 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지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초반기, 제조업 초창기에는 국내 수요가 작기 때문에 대부분 소재 부품 같은 거는 의존해도 돼요. 그러나 반도체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는 거의 60%가 한국산 수요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우리 기업이 이제 수요를 하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 국내 시장 수요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지금에는 소재나 부품, 장비에 국산화를 추진할 충분한 이유가 있고 예. 경제적인 타당성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번 풀어졌다고 거기서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할 건 하면서 풀어준 건 이제 그 단기적으로 해결하고 이런 태도를 갖는 게 우리 산업계에 굉장히 중요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네, 하나 좀 더 여쭙겠습니다. 이 코앞으로 다가온 이 한일 양자협의 좀 전망을 어떻게 하세요? 이게 양자 협의가 서로들 주장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한국의 안보를 이유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당하다. 네. 그다음에 새로운 조치 내린 것도 우대 조치에서 제외를 한 것이 아니라 차별적인 조치가 아니다라는 게 일본의 주장이고 예. 우리는 이것은 실제로 보자냐
해도 우리 재고가 소진되면 바로 이제 생산에 차질을 가는 건 예. 글로벌 밸류 체인의 차트는 수출 물량 규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주장은 WTO에서 30 끝까지 가지 않는 한 사실 평행선을 가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데서 정치가 개입되거나 안보라는 이슈가 되면 이 안보라는 이슈는 소위 말해서 소버린티 이슈잖아요. 예. 해결되기 어려운 계속 평행선을 달릴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라는 예. 지적을 예.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내일 아침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하권의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가운데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4도, 춘천 영하 6도, 강릉은 영하 1도 선에 머물겠고요. 여기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아 춥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대체로 맑겠지만 서울에는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 사이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경기 남부와 충청, 전라도는 아침까지 비나 눈이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비나 눈이 오는 지역에서는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의 공기질이 탁했는데요. 내일도 전남과 경남, 제주도는 정체하는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으로 오전까지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과 수원, 춘천은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며 몹시 춥겠고요.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동해안 강원 영동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와 전주는 아침까지 비나 눈이 내리다 그치겠고요. 낮 기온은 전주 8도, 대구는 9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내일도 물결이 최고 4에서 5m까지 매우 거세게 일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특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양안전사고와 해안가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 낮부터 기온이 오르며 점차 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퀴즈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